됐습니다. 왜죠? 내가 생각하던 그림이 아니에요. 아, 얘기해보세요. 계속. 예. 오늘 새벽부터 갑자기. 네. 레알 마드리드가 세바요스를 다시 콜업하려고 한다. 리턴 시키려고 한다. 아, 데려가 써요? 그거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아스날 팬들은 다 똑같습니다. 성님. 안 된다. 와, 한 해만 더 쓰게 해 주십시오. 약간 이쪽으로 가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 그 우리 번개볼 할 때 네. 지단이 자꾸 요청했잖아. 왜 세바요스를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 아, 하메스. 그래, 왜 하메스를 왜 원하는 포지션 안 두냐, 데려가겠다라고 한 것처럼 뭐 완전히 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야, 너네 이제 세바 다 썼으니까 우리 다시 데려갈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는 이따 우리가 네. 기사를 종합해 보면 나오는데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르카 인용 보도가 있었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세바에서 떠나는 거 허용할 거다. 라는 얘기. 그리고 아스날과 레알 마드리드가 몇 주 동안 계속 세바요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좀 판매를 원하는데 아스날은 이번에는 뭐 이를테면 완전 이적 조항이 포함된 뭐 임대라거나 네네. 이제 좋아진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부터 갑자기 레알 마드리드가 세바요스 복귀를 원하고 있다는 뉴스가 스페인 쪽에서 지금 빠바바바박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 보겠습니다. 어쨌든 아스랑 마르카 쪽을 레알 마드리드 얘기는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아스를 보면 이미 외대고르는 복귀 계획 잡았다. 외대고르는 컴백 시킨다. 근데 세바요스도 프리시즌에 일단 레알 마드리드 복귀시켜서 합류를 시키는 걸 계획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딱 봤는데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보인다. 왜냐면 이번 시즌에 좋아진 모습을 이따 얘기하겠지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막판이잖아요. 좋아졌던 게. 재계 이후에. 예, 그걸 딱 봤고. 그다음에 아스날이랑 레알 마드리드가 여러 가지 세바요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올 스톱 시켰다. 그리고 아스에 따르면 세바요스도 마드리드에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싶어하는 그 맞아요. 마음이 있어요. 네, 원래 약간 그 뭐 완전 드림클럽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있죠. 지단이랑 이제 스타일이 안 맞는다 뭐 이러면서 약간 세바요스가 나와서 지단 살짝 디스하는 것도 있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마르카에서는 호세 펠릭스 디아스 얘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레알 마드리드가 세바요스 복귀를 고려 중에 있다. 고려 중에 있고 이 딜의 최종 결정권자는 지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몇몇 기사들을 보면 지단이 불렀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지단이 불렀다라고 얘기하진 않고 일단 데려와서 프리시즌을 돌려보고 지단이랑 대화도 해보고 함께 마지막에 선택을 할 것의 이 결정권을 지단이 가지고 있다의 뉘앙스로 보는 게 조금 더 명확한 네네.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하다. 왜냐하면 이 실제로 세바요스에 대해서 지단과 레알 마드리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그랬는데 보면 레알 마드리드 지금 재정 상황이 아 좋지 않아요. 영입을 막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영입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 입장에서 지금 딱 봤을 때 맨시티한테 져서 16강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라리가 우승도 당연히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수비적으로 했지만 공격진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요비치, 아자르 실패 이번 시즌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키케 세티엔과 발베르데를 이 좀 저기하면서 바르셀로나마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승을 했지만 아 이거보다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지금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크카모가 이제는 분명히 모드리치 같은 선수가 내려오고 있다는 게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영입이 안 돼? 그러면 외대고로 세바스 일단 데려와서 써라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현실적이죠. 돈이 그러니까 안 들잖아. 크카모가 나갔을 때 거기를 지금 당장 메워줄 수 있는 선수는 저는 발베르데 정도가 유일하다고 그렇지, 생각하거든요. 발베르데요. 근데 여기에 세바요스랑 외대고르가 합류를 하면 꽤나 퀄리티 있는 중원이 다시 완성이 됩니다. 왜 그래? 좀 더 어린 선수 괜찮죠. 근데 이번 시즌에 한 시즌을 쭉 쓰면서 카세미로, 모드리치, 모드리치는 사실 재계 후에는 다시 약간 축신 모드가 네네네. 발동이 되긴 했습니다만 카세미로, 모드리치, 발베르데, 토니 크로스 이 네 명 가지고 3 미드필더를 돌리려니까 나중에 선수들 다 퍼졌어요. 미드필더에 서브 자원이 없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코까지 심지어 내렸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내려쓴 경우도 있고. 그런데 외대고로 데려오고 세바스 데려오면 뎁스는 확실히 채워지거든. 맞아요. 아 그리고 이 선수들이 결코 못하는 선수들이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심지어 세바요스가 만약에 되게 별로였다 그러면 고려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재계 이후에 좋아진 모습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에메리 시절에 세바요스를 에메리가 어떻게 썼냐 라고 본다면 중앙 미드필더보다 한 반칸 정도 공미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중미보다 살짝 반칸 앞서져 있는 그 정도에서 뛰다가 재계 이후에 아르테타가 아르테타 부임한 다음에 사실 세바스가 기회가 없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안 썼어. 그렇죠. 네. 부상도 있었는데 벤치에 있을 때도 안 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리턴하겠다 그랬었어. 스페인으로 발렌시아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했는데 아르테타가 딱 들어오자마자 형 뭐 저 스페인으로 내가 꺼져 그랬단 얘기가 있죠. 바로 돌아가 그러면서 썼단 말이야. 네. 쓰면서 좋아졌어. 근데 그 쓰면서 좋아진 부분이 바로 중앙 미드필더 쪽이라고. 네 맞아요. 중미에서 세바요스가 좋은 역할을 보여주면서부터 그리고 백3로 전환하고 자카와 세바요스가 이 같이 중원에서 시너지를 내면서부터 아스타의 성적이 중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세바요스가 일단 존나 많이 뜁니다. 엄청 경기 보면 경기마다 제일 많이 뛴 선수 무조건 세바요스입니다. 근데 사실 자카 옆에 이런 선수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필요하죠. 네. 이거 뒤에 보이시죠? 이게 그겁니다. FA컵에서 터치맵이야. 전 지역에 점이 찍혀있어요. 필드 전 지역. 많이 뛰는 선수는 아스날에 필요해. 그리고 이 선수가 좋은 게 수비 기여도가 굉장히 높고요. 자카보다 순발력이 좋고요. 많이 뛰죠. 패스 어느 정도 할 줄 알죠. 후방 빌드업에서 탈압박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세바요스가 레알 마드리드 가면 이 정도로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보다 잘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기회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여받을 수는 없죠. 그렇지. 근데 아스타르에 있으면 붙박이 주전을 하면서 지금 세바스 정도 하는 선수가 아스타르 중원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 역할을 기대를 했었던 게 토레이라. 그리고 이제 규행두지인데 안 되거든. 이들보다는 세바이스 쪽이 축구 센스라든지 예, 기본적인 부분에서 좀 낫죠. 저는 이제 굳이 이 세바이스를 붙잡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아르테타가 야 그래 당연히 마드리드 돌아가고 싶겠지. 나라도 그러겠다. 그런데 너 내년에 유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령별도 있고 올림픽도 있다. 이거저거 생각하면 너 레알 마드리드 갔다가 못 뛰면 어떡할래. 너 써 여기 있으면 너 무릎이 나갈 때 도가니가 나갈 때까지 뛰어야 돼. 이렇게 되면 세바이스가 아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설득을 그런 한다? 식으로 나 같으면 하겠어. 근데 저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딱 보세요. 맨체스터 시티한테 아스날은 이기고 레알은 졌습니다. 네. 그러면 맨시티 이기는 법을 세바이스에게 배우자. 아 씨, 뭔 개소리야. 진짜 내가 최근에 들은 것 중에 제일 개소리다 진짜. 형님 인생 똑바로 사십시오. 진짜 개소리다 진짜. 그래서 제가 중계 중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요? 레알을 이긴 맨시티를 이긴 아스날 를 이긴 아스톤빌라가 최고다. 그건 인정합니다. 예. 네. 여하간에 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데려와서 진짜 쓸까? 아. 왜냐면 레알 팬들 입장에서 레알 팬들의 시선에서는 세바요스가 기량 미달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 그리고 이제 세바요스가 사실 레알 있었을 때 약간 좀 게르 같은 존재였죠. 예. 네, 게임이. 근데 막 지금 쓰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아주 안 쓰기는 또 있어서. 그치. 아유, 그 나이도 선수 어리고 좋은 선수. 근데 팀 상황으로 봤을 때 미드필더가 하나 있긴 있어야 돼. 그런 면에서 세바요스 복귀하는 건 되게 쉬운 카드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여준 모습이 괜찮고. 그리고 어쨌든 원소속은 레알 마드리드니까. 그렇죠. 이들의 이거 키는 레알에 주고 있어. 얘는 세바요스를 영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데려오는 거야. 야, 데려와. 빌려줬던 거를 다시. 바이백도 아니야. 네, 맞아, 그냥 맞아. 다시 데려오는 거니까 아스날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이런 뭐가 문제냐면 자, 아스날은 지금 파트리기가 있었잖아요. 파티 영입이 됐을 때 시너지를 내려면 자카 세바이스가 있어야 돼요. 자카 세바이스 중에 한 명이 빠지고 세바이스가 빠지고 파티가 들어온다. 그거는 파티가 아무리 좋은 선수일지라 하더라도 이건 업이 아니라 엽입니다. 아, 업그레이드다. 있는 상황에서 파티가 들어오면 확 업이야. 근데 없는 상황에서 파티만 들어오죠? 그러면 이거는 엽이야 엽. 아, 좀 약간 이도저도 안 되는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다. 그렇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서 파티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파티까지 안 되죠? 그러면 자카 토레이라의 유닐록 말고 조일록이야. 그리고 이제 규행두지는 어쨌든 매각으로 지금 그림이 잡혀가고 있으니까 못 쓰는 선수란 말이야. 그러면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네.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진짜 만약 파티까지 나가리가 되면은 올 시즌 봤었던 그 중원을 다시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세바이스는 없고. 근데 그래. 근데 파티가 솔직히 말해서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세바이스까지 근데 세바이스에 대해서는 아스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다만 계속 설득하려는 것밖에 없어. 야 올림픽. 야 야씨 과감 못 뛰어. 이거밖에 없어. 근데도 간다 그러면 뭔 수로 말릴 거야. 아, 그렇죠. 그것도 뭐 어디 동네 팀이에요. 레알 마드리드면 야 내가 선수라도 가서 뛰고 싶겠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 선수 본인이 좀 진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뛸 수 있는 팀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아 나는 빅클럽 가서 주전공정 할 거다 이렇게 나오느냐. 그렇지. 근데 만약에 협상이 구단끼리 됐다면 근데 세바요스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잖아. 그러면 한번 해봐. 모드리치 형도 좀 나이도 있고. 아 근데 저는 남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새끼가 왜 이렇게 너무 잘하고 지랄이야. 적당히 잘해야지. 진짜.
적당히 잘하면 컴백 솔도 안 돌았을 거 아니야. 느끼신가 진짜. 아 존나 빡치게 왜 너무 잘하니까 데려가려고 그러잖아. 진짜 뭐 이중인격이에요? 아 세바이스 있어야 돼요. 네.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자카 세바이스 파티 그게 돼야 챔피언스 리그 티켓 근처 뭐 구경이라도 하지. 새 조합이 그리고 밸런스가 좀 적절하게 잘 그러면 괜찮을 있으니까. 거란 말이야. 네. 여기에다가 뒤에 서브로 윤일록 말고 조일록이든지 아니면 뭐 누가 있어 이거 뭐 있어야지. 아 씨, 존나 풀빨기하네 진짜로. 아니 아침에 이거 딱 봤는데 아 씨 됐다. 와 이거는 야 파티 이거 다 나가면 여기 있는 상태에서라도 사실 뭐 진짜 챔스 티켓을 따려면 토리라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다 나가게 되면 만약에 자카랑 세바우스 둘 중에 하나를 세바우스 남겨야 돼요. 아 그 정도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자카는 지금 무조건 필요한 선수 맞습니다. 근데 진짜 나중에 아스탈이 상황이 좋아져서 챔스 티켓을 무조건 따서 우승 근처라도 가려고 그러면 자카는 핸디캡이 있는 선수야. 너무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스탈에 진짜 다시 한번 뭔가를 노려보려면 자카는 처분을 해야 될 수 있는 선수야.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필요한 선수라지만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나는 그럼 난 세바스를 선택을 하겠어. 그 보여준 임팩트 기간이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는 조금 의외긴 하네요. 저는 자카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과 반대로 태생적인 한계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뭐 스타일상의 황카라고 한다지만 세바이스가 나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또 거기야. 거기서 거기다. 또 콘치 쓰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좀 화이팅. 네, 레알이 좀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벼룩이 간을 내먹지. 본인 선수가 맞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염치 없는 짓인 거 알아요. 네. 그렇지만 그 좀 도도 되지 않겠어요? 역시 대한민국 군어 실장. 실장도 아닙니다. 네. 네.